이번 시간은 CMB와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홍보 담당관과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종빈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이 이번 주에 진행되는데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이죠. 이 후보자 등록 자격 요건과 진행 방법 등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죠. 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24일, 25일 이틀간인데요. 2018년 4월 15일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영역, 학력, 세금 납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공직선거 입법부 경력, 정당 후보자 추천서 및 본인 승낙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 후보자 추천서 대신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추천장을 이용하여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구시군이 장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시군 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영역사항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 사항, 전과에 관한 증명서를 공개합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작한 선거 공고를 6월 3일까지 집집마다 발송하는데요. 유권자께서는 시간을 내셔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별로 기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자의 날림을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 납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천만 원, 구시군 장 선거는 1천만 원, 시도의원 선거는 300만 원, 구시군 의원 선거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20%를 납부하는 후보자는 그 차액 8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투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투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이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할 텐데요. 언제부터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인데요. 후보자로 등록했어도 5월 30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 외벽면 등에 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화통화, 명함 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 일정과 상관없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른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5월 31일부터는 인쇄물,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 더욱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쇄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보시면 거리 담장 등에 붙이는 선거 벽보,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는 선거 공보, 후보자와 가족, 후보자의 수행원들이 배부하는 후보자 명함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유세, 현수 마켓이 인터넷 광고, 방송을 통한 경력 방송 등이 있는데요. 신문 광고와 방송 광고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만 할 수 있고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와 구시군의 장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후보자나 후보자 캠프와 연결되어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선거 때마다 보는 풍경인데요. 유세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키고 연설하는 경우에 소음 등으로 이 주민들이 불편해하실 텐데 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해서 선거운동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등에서 연설을 하거나 노고성 등 음악을 트는 경우 선관위가 직접 제한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 책임 문제로부터 후보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 녹음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 주민회관,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등 군내, 병원, 도서관 등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담당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